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듀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 그래머 유닛 44. 오늘은 동명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문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휘를 외우는 그런 유닛이라고 봐주면 돼요.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동명사가 주어, 또 보어, 목적어, 또 전치사 뒤까지 자리 오는 거다 학습했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어휘처럼 세트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표를 먼저 볼게요. 자, spend a ing 했죠. 이 a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spend 시간, 돈한 다음에 ing를 쓰면 여기 in이 들어가도 되고요. 원래는 in이 들어가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spend 뭐 3천원을 어디 하는데 썼다. 이런 거, 그치? 3시간을 뭐 하는데 썼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걸 외워놓으면은 영작 바로 할수 있겠죠. 나 숙제하는데 3시간 썼다. I spent 3 hours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그 가방 사는데 5만 원 썼다. 이런 거 되죠. I spent 50,000 won buying, 이렇게 in buying도 되고요. buying that bag. 이런 식으로. 자, have difficulty ing. have problem ing. problem도 써놓으세요. problem도 간혹 나오거든요. 이제 어려움이죠, 셋 다. 트러블도 마찬가지고, 그쵸?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라고 쓸 때, have problem, have difficulty, have trouble 다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ing 쓰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나그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I had difficulty solving the 뭐 question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자, keep A from B.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Prevent A from B, 그 다음에 뭐 stop A from B. 이 B 자리에는 ing 형태가 많이 나와서 A가 이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알겠죠? 그는 나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He kept me from going home. 쓸수 있겠죠, 그쵸? Prevent 써도 되고, stop 써도 되고, bar를 써도 됩니다. bar라는 단어도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 나오는 세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고요. 자, 꼭 외워주세요. 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 장소는 방문할 가치가 있다. 뭐, the place is worth visiting. 이런 식으로. 자, it is no use ing. 많이 나오죠? it is no use ing. 이제 속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거 있거든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 is no use ing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이것은 그이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할수 없다라고 쓰입니다. 알겠죠? 밑에 예문이 나왔는데 살짝 볼게요. There is no denying. 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이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뒷부분 이따 가서 확인할게요. 자,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I feel like going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그죠?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라고 as soon as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far from ing.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 왜냐면 이 far from은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이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걸 안 한다는 얘기겠지? 자, 요것도 세트로 외워주세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요 뒤에는요, 이미 여기 saying에서 동명사 있고요. 이 that 다음에는 원래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가 오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요건 한번 봤었어요. Cannot help ing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요거를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거를 막 돕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 Have no choice but to. 그죠?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세개 외워주세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알겠죠? 물론 두 번째 거에 cannot help but 요거 써도 괜찮습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도 괜찮은데 그냥 cannot but 이게 많이 나와요. 자, 쌤이 쭉 한번 읽으면서 예문도 한번 들어줬는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이거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수거들 표현들이거든요. 먼저 한글을 가리고 뜻을 한번 다 한번 이렇게 맞춰 쓸수 있도록 외워보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한글을 가리고 영어를 이렇게 중얼중얼 나올 수 있을 만큼 꼭 외워주세요. 지금 멈추고 잠깐 외워주세요. 자, 시작. 자꾸 외웠죠? 안 외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그러면 오늘 학습 유닛 학습에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외워놓고 나면 그다음 같이 살펴볼 건데 이 문장이 이제 껌이야, 껌. 외워놓고 나면. 알겠죠?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아, 우리 대표예문 안 봤네요. 그쵸? 자, 보세요. spend, 시간을 썼죠. 과거는 아니네. 그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거죠. His weekend. 그렇지. 주말을 썼는데 뭐 하는 데쓴 거야? 산속에서 하이킹 하는 데 쓰는 거야. 그쵸? spend, 시간, 돈, ing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요 사이에 in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자, 그 영화는 was definitely worth. 아, 분명히 be worth ing잖아. 볼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전체를 그냥 sc로 봅시다. 자, there is no ing 뭐라고 그랬어요? 할수 없다. 할수 없다. 그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아, education이니까 교육이죠. 교육. 그런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고, in, 여기도 전치사 다음에 ing 또 하나 더 나왔네요. 그쵸? 그 형성하다, 만들다, shape는 모양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요 that 이하는, 말할 것도 없다. 확실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I'll always be here.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너를 위해서. 그쵸? 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그 어휘 표현들도 다 암기가 된 친구들은 A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대. 이 과거죠, 그쵸? didn't 나왔으니까. 우리 뭐 생각나야 돼요? feel like ing 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죠? 그럼 feel like cooking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자, 정답 확인해주고. 그래서 그녀는 주문했는데, 뭘 주문했어요? food for dinner, 저녁. 식사로 음식을 주문했다. 요리하고 싶지 않아서 시켜 먹은 거죠. 자, 이것도요. 2번도요. 그녀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problem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이거를 difficult 하면 안 됩니다. 명사형 써야 돼. difficulty라는 명사형을 써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in이 나왔으니까 그 ing와 difficulty 사이에 이제 in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 먼저 해볼게요. she had difficulty in, 한 다음에 동사는 pronounce를 어떻게 ing화 시키면 되죠. pronouncing, the foreign words 하면 되겠죠. 자, 맨 뒤에 correctly 붙었고요. 정답 확인해주고. pronouncing 만들 때 e로 끝나는 건 e 빼고 ing 붙이는 거 알죠? 자, 3번도.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거는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bar a from b. 요거 쓰면 되잖아요. 막을 수 있다니까 조동사 앞에 can이 있는 거고요. 그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거, 동명사 주어 나왔고요. can, 여기서는 뭐가 나왔나 봅시다. 아, keep 나왔네. 자, 그럼 keep 써준 다음에, 자, 누가? the son이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from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동명사 damaging 하면 되겠죠. damaging your eyes.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damaging 할 때도 여기 e 빼고 ing 붙이는 거 기억해 주고. 자, b도 한번 쭉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번. 해석은 쉽죠? 여기 prevent A from B 나왔잖아요. A가 B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동명사 주어는 이미 나왔고요. Eating fruit and vegetables.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은 막아준다.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가 catch a cold 하면 감기 걸리다는데 지금 ing 왔죠?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걸 막아준다. 겨울에.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자, 2번 문장 보니까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근데 과거니까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빵집의 케이크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근데 1시간 넘게. 네, 정답 확인해 주세요. 자, 3번.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자,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뭐냐면 뒤에 contaminated는 오염된이란 뜻입니다. 자, 원래 contaminate이 오염시키다인데 지금은 과거 분사 형태로 돼 있으니까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같이 나오는 표현들 기억해 줘야 됩니다. cannot help ing 또뭐 있었어? cannot but 동사원형.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세개꼭 외워 주세요.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여기 과거가 아니니까 없었다라고 하지 말고 없다라고 합시다.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마실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로.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은 동명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 외웠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야. 외우라고 한 대로 외운 친구들은 아하, 외워놨더니 영작도 쉽게 되고 해석도 쉽게 되네.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제대로 안 외워진 친구들은 반드시 여기 있는 표현들을 잘 외우고 오늘 하루 학습을 마쳐주기 바랍니다.
문장들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 훈련 꼭 해주세요. 훈련이 정석일 때 실력이 늡니다. 공짜 없어요.